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길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세상의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시리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겨울 영성훈련 세 번째 시간이에요. 우리들이 겨울 영성훈련을 시작하면서 먼저 리커넥트라는 주제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고 다시 하나님과 연결되어 살아가는 삶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었어요.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될 때 다양한 형태를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나무가 접붙이기를 하는 것처럼 하나님과 완전히 연결되어서 살아가야 한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 시간이에요.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좀 신앙을 점검하고 무엇들이 부족한지, 어떤 부분이 건강하고 어떤 부분에서 우리들이 회복해야 하는지 함께 살펴보고 말씀을 회복함으로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준비되어지고 또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할 수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자 결단하는 시간을 저번 주에 우리가 함께 보냈어요. 친구들 지난 일주일간의 삶은 어땠나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는 경험이 있었나요? 좀 말씀이 살아서 여러분의 마음속에 들어와서 좀 삶을 바꾸는 변화가 있었나요? 아니면 여러분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생각해보고 분명하게 알게 되는 시간이 있었나요? 영성훈련 시간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기도로, 예배로, 말씀으로 하나님과 꽉 연결되고 아주 친밀한 관계가 되는 AMI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먼저 회복을 경험해야 하는 것들 중에 기도와 찬양에 대해서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해요. 오늘 본문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 5장 13절 말씀이에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기도와 찬양을 회복함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것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자 해요. 관계를 회복하는 것보다 관계를 회복하고 난 후에 하나님과 우리가 어떻게 친밀한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어떻게 관계를 유지시켜 나가는지, 어떻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가지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집중적으로 말씀을 나눠보려고 해요. 먼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과 찬양하는 사람의 단편적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고난당하는 사람은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은 찬양한다 라고 말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이것은 기도하고 찬양하는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하면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 수가 있어요. 먼저 기도는 나와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우리 중등부 친구들한테는 좀 어려운 말일 수도 있는데 하나님과 내가 인격 대 인격으로 사귐을 갖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일반적으로 다른 종교에서는 내가 어떤 신에게 일방적으로 나의 요구를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내가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또 찬양과 같은 이 모든 것들을 다 우리가 기도라고 부르는데, 특별히 우리가 다른 종교와 다른 것은 기독교가 이야기하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까지를 우리가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나에게서 하나님으로 향하는 메시지가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향하시는 그 말씀을 듣는 것까지가 기도라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라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나와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것이 되었을 때 진짜 기도를 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어요. 어떻게 우리 AMI 친구들 기도하고 있나요? 목사님 혹시 조금 예민한 질문을 한 걸까요? 우리들이 어떤 사람을 알게 되었을 때 서로 대화를 나눔으로 서로 가까워지기 시작해요. 서로에 대해서 알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나서 서로 마음을 나누고 삶을 주고받기도 하고 또 삶의 어려움이나 걱정들을 나누기도 하고 삶의 좋은 일들을 함께 나누면서 슬픔이나 기쁨을 나누는 관계가 되었을 때 우리가 친구라고 부르기도 하고 나와 아주 가까운 관계인 사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질 수 있는데 나와 하나님과 서로 주고받는 형태가 되었을 때 우리가 단지 하나님을 아는 단계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게 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단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듣고 나와 하나님이 서로 주고받는 기도를 하게 된다면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을 갖는 단계가 되는 것이에요. 이 인격적인 사귐을 가진다는 것은 그저 말로만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말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때로는 말로, 때로는 침묵으로, 때로는 찬양으로, 때로는 눈물로 마음을 주고받는 인격과 인격의 사귐이라는 이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지금 돌아봐야 하는 것은 내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있는가 하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자 할 때 그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할 때,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할 때, 우리가 그렇게 마음을 먹었다면 우리가 이제 집중해서 살펴봐야 하는 것은 지금 나의 기도가 하나님과 진짜 소통의 기도인지 아니면 불통의 일방적인 기도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기도가 어떤 형태인지 우리가 돌아보는 것인데 지금 여러분의 기도가
나의 생각이나 나의 뜻, 나의 계획에 따라서 드리는 기도인지 아니면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에 따르고자 하는 기도인지 살펴본다면 지금 여러분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떤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지금 내가 드리는 기도가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나의 뜻을 위해서 내가 이루고자 하는 것들을 그저 쭉 나열했다면 지금 나의 기도가 나의 생각뿐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같은 기도가 그 안에 함께였다면 여러분의 기도가 어땠을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나의 생각뿐만 아니라 그 기도 안에 나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 나의 뜻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뜻과 하나님의 뜻, 나의 계획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계획과 하나님의 계획, 이것들이 함께 했을 때 여러분의 기도가 어떻게 달라졌을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이것들을 생각해 보면 지금 나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소통의 기도인지 불통의 기도인지 우리가 아주 쉽게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스스로가 돌아왔을 때 답을 내릴 수 없다면 나의 기도가 지금 어떤 기도인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그건 바로 우리 기도 속에 숨어 있어요. 우리는 기도를 끝마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맞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말하고 우리가 기도를 끝마쳐요. 그런데 우리가 나의 생각, 나의 뜻, 나의 계획, 나의 욕심을 위해서 내가 원하는 것들을 그저 쭉 나열하고 맨 뒤에 마치 사인하듯이 그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고 넣었다고 해서 이게 지금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되었다고 이야기할 수 없어요. 미안하지만 내 기도에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내용의 기도인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붙일 만한 내용이 그 안에 담겨져 있어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자, 지금 여러분의 기도의 끝,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고 고백하기에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예수님의 이름을 붙일 만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예수님의 이름을 붙이기에 부끄러운 기도인가요? 성경에서는 이처럼 나의 뜻, 나의 욕심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나타나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정욕을 위해서 하나님께 하는 기도는 구해도 받지 못한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구하면 주신다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구해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바로 정욕으로 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정욕으로 구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면 많은 친구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아, 정욕으로 구하면 안 되는구나. 욕심으로 구하면 안 되는구나. 내가 뭔가 갖고 싶고 내가 뭔가 얻고 싶고 나의 뜻이나 생각, 계획, 나의 꿈을 위해서 내가 기도하는 게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니까 이거 옳지 않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거 잘못된 생각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나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할 때 채워주시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위해서, 우리의 꿈을 위해서, 갖고자 하는 무엇인가 위해서, 우리의 목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경계해야 하는 정욕의 기도는 사전에 이렇게 나타나요. 쾌락을 추구하는 무절제하고 아주 감각적인 욕망, 그리고 그것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욕구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아주 쾌락을 추구하는 무엇인가 나를 위해서조차도 아닌 나를 해치는 쾌락이 또 무절제한 삶을 아주 감각적인 욕망들을 끊임없이 채우고자 하는 그런 기도를 우리들이 정욕을 위한 기도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의 기도는 어떤가요? 여러분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드리는 기도인가요? 목사님은 우리 AMI 친구들이 나의 욕심, 나의 생각, 나의 뜻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도 함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아주 친밀한 교제를, 아주 인격적인 관계를 갖는 친구들이 되기를 기대하고 축복할게요. 이 시간 함께 이런 내용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심에 감사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기도가 회복됨으로 내가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사귐의 기도를 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생각을 알고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알아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가 더해져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에 부끄럽지 않은 기도를 함으로써 하나님과 더욱 친밀해지는 더 깊은 교제를 나누는 AMI 청소년부 친구들이 되기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해요.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함께 기도할 제목은 나의 정욕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생각, 계획하심을 알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서로 교제하는 기도로 신앙의 깊이가 더해져가는 AMI 친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회복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며 또 기도와 찬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귐의 관계를 가지고 나의 욕심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정욕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으로 기도하는 AMI 청소년부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기도와 찬양을 회복함으로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가지고자 하는 AMI 청소년부 친구들의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다가 졸리시면 졸리셔도 돼요. 아, 지금 거의 잤어. 아니, 네, 할게요.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어, 사실. 그 상진 전사님이 잘 들어가 계세요. 근데 제가 주위에서 들어가겠습니다. 그럼 네가 저기 여기에 시작을 잘 들어.